자, 주주님들,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로 많이 가져왔으니까 꼭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제가 아침에도 우리 HD 현대마린 솔루션 영상 올려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 보조 지표들 굉장히 다 안정이 되어 있고 상승 추세를 모두 다 보여주기 시작했다. MAC도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것이다.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보셔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매수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 꾸준히 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장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 분석 위주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렸었고 조선주의, 이 조선주 자체의 전망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욱더 직접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분석뿐만 아니라 오늘은 더 직접적으로 어디서 매수 매도를 해서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지도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 사이에 의리입니다. 의리.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화이팅 하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큰 저에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진짜로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가격 상승의 동력 자체를 좀 알아야겠죠. 지금 시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에요? 슈퍼사이클,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현대의 조선업 3대장, 3사는 유례없는 호황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수주 상태가 말이 안 된다. 2025년 이상 전부 다 수주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정말 역대급 호황 상태다. 다른 기사들도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선박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수명은 대체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2024년부터는 그 15년 날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박 관련주들 어마무시한 수요가 현재 들어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 선박의 온실가스 규제가 또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죠.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또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그러한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로 유명하다. 여러모로 마린 솔루션에 굉장히 유리한 영업환경이 현재 완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게다가 현재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 가능한 주식도 매우 적다. 주식이 매우 가볍고 큰 상승이 나와주기가 매우 좋다.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차트 움직임은 또 어떠한지 말씀을 바로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 신규 상장주가 매우 위험하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단기간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급락은 반드시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섹터의 이 성장세가 매우 좋고 기업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엄청난 변동성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럼 그게 대체 언제일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좋은 지표도 굉장히 많으니까 어디서 우리 주주님들이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각 1시입니다. 1시, 정확히 딱 1시인데 1시 기준으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현재 이평선 자체가 어떻습니까? 정배열 완성해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가격 지지를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속적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 관심 존재를 나타내 준다고 좀 할 수 있겠죠. 추세 자체는 여전히 강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볼린저 밴드는 어떠한가? 볼린저 밴드 역시나 상단 돌파를 해주면서 최근에 크기가 많이 작아졌었는데 수렴 후 발산을 상승 방향으로 해주고 있죠.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힘이 곧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수급으로 엄청난 큰 변동성을 만들어줄 것이 분명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진짜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현재 RSI 진짜 유명한 지표죠. RSI 어떤 상황입니까? 역시나 현재 중립이다. 5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시장이 현재 어떠한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50 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수급을 받는 방향으로 크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이 지표들은 다 식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큰 상승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신규 상장주에는 굉장히 많은 매수,
그리고 매도, 대기자들이 있는 가벼운 주식인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분명하다. 그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수급 보면서 대응을 여러분들에게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MACD 어떤가요? 상당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투자 중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또 볼 수 있죠.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을 잡기에 현재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MFI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MFI 보조지표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MFI는 Money Flow Index, 다시 말해서 자금의 유입을 살펴봐주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현재 75라인을 넘으면서 엄청난 매수세 그리고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 자금이 개인의 자금인지 아니면 외인과 기관 같은 이러한 세력들의 자금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쉬고 있고 상승 동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준비를 이미 끝 마쳤고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온 것도 확인이 됐다. 그러한 자금이 개인이냐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 같은 세력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크게 정해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주님들이 조선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았고 우리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변동성이 굉장히 현재 굉장히 심해질 위기 앞에 있다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엄청난 변동성 보여줄 확률이 높은 건 알겠는데 야, 차석필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을 봐야 하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가끔씩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차석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냐? 네가 그런 거 다 맞출 수 있냐? 네가 뭐 신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확실히 말하고 넘어갈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손실을 봅니다. 손실을 볼 때 있고 100% 모든 걸 다 맞춰드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건 다 사기입니다. 자, 하지만 근데 그래도 저한테 아직 도움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뭐 세계 1위 부자도 당연히 아니고 워렌 버핏도 아닌데 그래도 나름이 국내에서는 꾸준히 그래도 월간 수익률 그래도 1% 안에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제가 1% 안쪽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죠. 5월 7일 기준으로는 4% 안에 들어가는데 오늘 들어가서도 랭킹을 확인해보니까 5월 8일 기준으로는 3% 안쪽에 들어왔더라고요. 저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죠, 그러면. 하지만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꾸준히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계속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꾸준히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죠. 제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오늘 뭐 매수하셔야 된다, 매도하셔야 된다, 아니다, 관망하셔야 된다 라는 것들을 문자로 한 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현대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아니어도 계속 꾸준히 보내드릴 수 있어요. 큰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수익률이 좋고 그냥 정보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만 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의 도움이 진짜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부담없이 그냥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제가 무료로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좋은 수익 계속해서 꾸준히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그리고 제가 인수 가능한 종목들 알려드린다고 했죠.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현재 2300억 이상 써서 어떤 기업의 M&A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AS 사업부를 또 인수했다고 직접 공시를 했습니다. 2025년 무려 300억 써가면서 어떠한 기업 하나 또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제가 이 M&A 관련해서 인수될 종목 3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으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300억짜리 하나 그리고 선박 관련 회사 579억 써서 인수하겠다.
그리고 설계 회사도 483억 써서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러한 대형주가 인수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가치 자체는 정말로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HD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주 그룹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할 회사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제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과거에 이 세종메디칼이라는 그룹 차트였거든요. 세종메디칼이라는 그룹에 회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사실 가치가. 근데 이 가치를 떠나서 차트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하는 매집봉의 흔적을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물량을 세력들이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은 가격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매집이 끝난 후엔 어마무시한 가격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무려 저점 대비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세종메디칼이 이랬는데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 회사의 차트가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세종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다. 공격적인 매집봉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고요. 하락형 매집도 꾸준히 보여준과 동시에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 준비 이미 끝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상승은 조금씩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또 어떤 시기예요? 지금 마린 솔루션 상장 시기와 겹치면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시기와도 겹쳤고 인수 준비까지 이미 끝마쳤잖아요.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시게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매수 그리고 매도 혹은 대응 전략 같은 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현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필요 없고 이 인수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보내드릴 거고요. 현대와 그리고 매집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현대와 매집 둘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주님들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대신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